인별그램의 핫앤쿨에 다시 한번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아주 따스한 감성들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발라드의 계절이 돌아왔죠. 이번 여름은 정말 국민 전체가 이별을 했다고 할 정도로 발라드가 인기 폭발을 했는데요. 이번 겨울에도 당연히 가을 겨울에도 발라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당장 리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노래 늦은 밤.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노래 진짜 웃긴 게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사람들도 기억이 잘 안 났나 봐.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노을 늦은 밤까지만 하세요. 맨 위에 뜨는 게. 하지만 풀 타이틀은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술 한잔 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며 널 털어냈는데. 아, 노을님들이 컴백을 했어요. 저번 컴백을 하셨을 때는 이제 홍대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새로 앨범이 나왔다 많이 들어줘라 이런 마케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노을. 한번 노을의 신곡 지금부터 핫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피아노 전주부터 벌써 뭔가 이 감성이 있죠. 노을의 감성이. 와우. 첫 구절들로 보면은 당연히 바로 이미 이별을 하고 나서 좀 한참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노을님들은 이런 네 분이서 정말 이런 표현을 엄청나게 감성 폭발이라고 하죠. 감정을 폭발시켜가지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지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슬프네요. 뭔가 시간이 다 치유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다고 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너도 다 잊었구나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 생각에 걸음을 멈춰서 이렇게 울고 있대요. 너무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가사네요. 너를 발에서 두던 그 익숙한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나도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던 너 봤어. 너가 그 자리에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목이지만 그곳에서 너가 보였어. 왜 그러냐면은 그때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거는 누구나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이별하고 나면은 조금 닮은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너무 가슴 찢어지는 그런 이별 이야기네요. 괜찮은 듯 너를 다 잊은 듯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온 너의 기억에 너와 함께 걷던 너를 바래다 주던 길거리에 멈춰서서 너를 생각하며 가슴 찢어지듯 울고 있어. 지금 이 곡이 차트의 2위인데 이번 겨울은 확실히 이번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굉장히 감성을 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가사들이 저의 마음에도 와닿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도 굉장히 또 추울 것 같은데 이번 겨울을 어쩌면은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이 울컥해서 뜨거워진 상태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오늘의 핫송 바로 늦은 밤 너의 집 골목 앞에서 였습니다. 근데 너의 골목 앞에서라는 내용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가사 내용이 전체적인 그거였지만 그런 말은 없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의 핫송이었고요. 바로 오늘의 쿨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이라서 그런지 이번에는 확실히 신나는 노래들보다는 조금 감성적인 노래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음 아티스트는 소울 가득한 목소리 일레인 씨의 Falling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분 목소리를 듣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존재할 수가 있지? 이게 사람 목소리인가? 이게 말이 되는 목소리인가? 했는데 이제 실제로 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목소리부터 벌써 이 딱 완벽히 이 톤이시더라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키워야겠어요. Yes, I know you're not here. 그대가 여기 없다는 걸 알아요. But it doesn't mean that you're far. 그렇다고 멀리 있다는 건 아니겠죠. 일레인 씨는 노래를 거의 다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조금 한국어로 하시는 곡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앨범이었는데 이때는 전부 영어로 앨범을 내셨었고요. 목소리가 정말 광고 음악같이 지금 벌써 들리는데 광고에도 참여를 많이 하셨고 콘서트도 바로 매진이 돼가지고 모든 팬분들이 보지는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오자마자 인기가 많으신 그런 가수 일레인 님입니다. 딱 겨울에 추운 겨울에 진짜 추운 겨울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일레인 씨는 또 직접 곡을 다 만드십니다. 직접 기타도 치면서 노래를 부르시고 가사도 잘 써요. 일레인 씨는 이제 목소리 때문에 뭔가 멜로디나 가사 같은 게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곡의 분위기, 목소리의 분위기로 그냥 다 먹고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사실. 목소리 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그런 아티스트. 거의 한국 노래가 아닌 것 같은, 한국 아티스트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노래가 끝날 때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하시네요. 정말 이 노래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도 알고 싶어지는 일레인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적인 천사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독보적인 보이스를 가진 뭔가 자석처럼 마력이 있는 것처럼 거의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 일레인님의 펀딩이 바로 오늘의 쿨이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저의 에너지와는 맞지 않는 잔잔한 노래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추후에도 조금 잔잔한 노래들이 많이 겨울에는 어울릴 것 같아서 더 많이 들려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킬라그램의 핫앤쿨이었습니다. 피스!